네, 안녕하십니까. 대원부동산 김대원 소장입니다. 아, 저는 지금 광주, 경기도 광주죠. 오포읍 신현리. 예, 지금 이제 신현동입니다. 신현동으로 법정동이 예, 개정이 됐고요. 신현동에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토요일인데, 이렇게 좀, 여기까지 왔어요. 예, 타운하우스입니다. 타운하우스. 다세대형 타운하우스고요. 제가 뭐 거의 전원주택 위주로만 이렇게 좀 촬영을 했었는데, 저는 이제 처음입니다. 처음 이렇게 타운하우스 매물을 좀 소개를 시켜 드리려고 그래도 한 꽤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이 지역적인 부분 그다음에 이 매물에 대한 또 뭐 내용들 영상들도 좀 많이 찾아보고 좀 공부를 나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고요. 정면에 보이시는 바로 요 다세대형이에요. 단독형 타운하우스가 아닌 다세대형 타운하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릴 예정이고요. 지하 1층부터 지상 3층, 예, 지상 3층 구조로 되어 있고, 지하 1층은 이제 공용 주차장으로 이렇게 시공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평 공간이 아닌 수직 공간입니다. 예, 수직 공간, 수직 공간 3층까지 이렇게 총 5세대가 이렇게 예, 붙어 있는 그런 타운하우스 되겠습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제가 여기 신현동에 대해서 좀 지역적인 좀 공부를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분당 서현동 있죠. 서현동 아시죠? 서현동에서 요 강주 오포읍으로 넘어오는 굉장히 가깝습니다. 분당 거리가 분당하고의 거리가 굉장히 가깝고요. 아우 바람이 너무 많이 부네요. 예, 굉장히 가깝고 잘 알고 계시는 그 57번 국도 아주 그냥 출퇴근 시간에 많이 막힙니다. 이렇게 판교 직장을 두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예, 출퇴근 시간이 약간 좀 예, 많이 좀 막힙니다. 아직까지도 많이 좀 막히는 상황이고 그나마 좀 다행인 것은 이제 좀 호재적인 부분인데요. 이 광주 오포읍의 개발 호재 이렇게만 네이버에 쳐보셔도 엄청 다양한 그 내용들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일단은 북선전철 그 수서 광주 노선이 확정이 됐고요. 그리고 경강선 연장 예, 그 두 개 노선이 확정이 됐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이쪽 주민분들이 추진위를 구성하셔가지고 8호선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예, 머지않은 기간 내에 예, 확정이 되지 않을까. 예, 그렇게 되면 여기 신현동과 능평동도 판교까지의 어떤 거리가 굉장히 심리적인 거리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런 부분이 좀 장점이고요. 그리고 여기 신현 여기가 신현 삼리예요. 신현 삼리인데 서울 세종 고속도로 예, 지금 이제 구리 포천 구간은 개통이 됐죠. 예, 포천 구리 그다음에 구리 성남 안성 구간이 올해 완공입니다. 그래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고. 그 고속도로에 이제 IC가 직동 IC로 해가지고 이렇게 진입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이 지역, 이 지금 타운하우스가 있는 지역이 바로 직동 IC와 다이렉트로 연결되는 도로망이 신설로 또 추진이 됩니다. 확정이 됐어요. 자, 그렇게 되면 물론 이제 지하철, 북선전철 같은 경우는 무조건 10년 이상 걸립니다. 근데 지금 고속도로가 거의 다 완공이 끝나갔고 그리고 직동 IC와의 어떤 접근성이 굉장히 가까워진다고 하면 차량으로 서울 접근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거 요거는 검색만 해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조금 긴가민가 했었는데 저도 나름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장점이 많은 네. 그런 입지를 좀 가지고 있다. 앞으로의 더 삶이 윤택해질 수 있다라는 거 소개를 시켜드리고 그리고 여기가 보시면 강남 300이라는 골프장 강남 300 골프장 입구에 있어요.
입구에 보시면 지금 더 올라가시면 좌측에 더 좀 약간 고가의 그런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좀 있고요. 이렇게 오시면 여기 주변에 뭐 연예인분들도 좀 살고 있다고 합니다. 딱 봐도 굉장히 프라이빗한 공간들인 것 같고, 자 이쪽으로 해가지고 저 산을 넘으면 예, 저 앞에 저희 산 뒤에는 바로 골프장이 있습니다. 굉장히 가깝고 차로 한 뭐 2, 3분 거리에 이렇게 골프장까지 있다라는 거 예, 이것도 염두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골프를 사랑하시는 분들 거의 뭐 골프장을 이제 내 마당처럼 내 공원처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말이 길었습니다. 제가 이 오포업의 개발 호재 같은 경우는 예, 검색만 해보시면 나옵니다. 바로 나와요. 유튜브 영상도 많이 있고 한번 좀 찾아보시고요. 앞으로의 집값 상승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고통스러웠던 어떤 그런 교통체증에서 벗어나는 시점이 아닐까 예, 그게 좀 말씀을 드려봅니다. 원래 제가 그 전원주택 하기 전에 예, 그 경기도권하고 서울권 아파트 뭐 경매 이런 거 좀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지역을 좀 볼 줄은 압니다. 예. 뭐 제 자랑은 아니고요. 어쨌든 그렇다는 거 자 말씀드리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예, 본 매물 지하 1층부터 해가지고 좀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매물은 보헤미안이라는 이제 다세대형 타운하우스 F동이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총 5세대가 이 공용주차장을 같이 이용을 하고 있고 각 세대당 2대는 고정으로 예, 주차를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총 3대가 예, 뭐 게스트용으로 이렇게 좀 서로서로 이렇게 손님들 오시고 할 때 3대 정도 이렇게 좀 사용이 가능합니다. 여유가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보시면 이제 CCTV도 이렇게 3대나 굉장히 좀 보안이나 이런 분 신경을 많이 써서 애초에 이제 분양하셨던 시공하셨던 대표님께서 신경을 많이 쓰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도 다 전동 슬라이딩 방식의 개폐 문이 이렇게 돼 있어서 입주자분들은 이제 리모컨이 다 있으시겠죠? 열고 닫고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런 이제 관리하는 비용 약 한 28,000원 정도 월 28,000원 정도 관리비 납부하고 계시고 그리고 이제 주차를 하시고 이쪽에 아파트처럼 이렇게 지상으로 이제 올라가는 여기 우편함 이쪽에 있습니다. 주차장 쪽에 우편함 있고요. 계단을 통해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내 집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요. 자 이렇게 오시면 여기는 이제 유리문으로 다 막아 놓으셨어요. 네, 그리고 이제 첫 번째 집인데 여기도 이렇게 보시면 유리문으로 다 막아 놓으셨고요. 원래는 이 유리문 그 다음에 천장 부분에 이렇게 렉산으로 지금 다 시공되어 있는 부분 그리고 우측에 이렇게 조립식 창고 네, 코스트코죠. 조립식 창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목재로 해가지고 다 네, 벽을 다 쳐놓으셨어요. 굉장히 프라이빗하게 해놓으셨는데 이 공간이 원래 없었습니다. 네, 이렇게 벽체라든가 천장 그 다음에 유리문 요런 거 다 추가적으로 오셔가지고 다 시공을 하신 거고요. 이 공간이 굉장히 프라이빗하기 때문에 뭐 자전거라든가 각종 뭐 기타 용품들 같은 거 여기다가 이렇게 창고처럼 예, 쓰시는 거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보시는 요 조립식 창고는 예, 그냥 드린다고 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서비스다. 예, 그냥 드립니다. 그러니까 그냥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바닥도 자 현무암 디딤석으로 다 마감이 굉장히 깔끔하게 돼 있고 건물의 외관도 이렇게 제가 보시면 요즘 이제 트렌드죠. 예, 롱브릭 와이드 벽돌로 마감이 깔끔하게 돼 있고요. 그냥 예쁘고 관리하기 편하게 돼 있고 자 현관문도 나무 소재로 이렇게 마감이 외장재가 돼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전체적으로 굉장히 모던한 약간 그런 스타일로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바로 내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 이렇게 열고 들어가시면 전실이 있어요. 자 전실 좌측에 화이트 톤에 이게 벽인지 수납장인지 모를 정도로 그냥 일체감 있게 이게 신발장 돼 있고 그리고 우측에 보시면 여기 앉아서 이렇게 뭐 신발 신고 하시라고 또 이런 것도 세팅해 놓으셨고요. 바닥은 좀 고급 대리석 타일로 마감이 돼 있습니다. 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중문인데 중문이 보통은 사실 3연동 슬라이딩도 많이 쓰시잖아요. 좀 약간 저렴하기도 하고 대중적인데 여기 보시면은 일반 투명한 강화유리입니다. 강화유리 도어로 이렇게 돼 있고
아, 이런 느낌이 굉장히 좋네요. 이런 딱딱딱 하는 느낌이 굉장히 좋습니다. 자, 중문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 또 시건 장치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뭐 누가 이렇게 왔나 이렇게 또 볼 확인도 되고요. 이런 부분 있다라는 거. 자, 그렇게 돼 있고 우측에 자, 우측을 이렇게 돌아서 가시면 여기 이제 구조가 참 좋아요. 저는 미리 좀 둘러봤는데 이렇게 간이 화장실이 있습니다. 여기에 샤워는 불가능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제 급한 저기 상황이 됐을 때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일처리가 가능한 이런 구조가 아주 마음에 들고, 그리고 여기 옆에는 이제 보일러실 겸 세탁실 겸 다용도실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 공간이 굉장히 넓습니다. 넓고 지금 여기 세탁기 위에 건조기 충분히 들어가게끔 층고도 높고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김치냉장고 이렇게 있는데요. 예, 스탠드형 냉장고 하나 충분히 이렇게 들어가는 공간. 여기도 해가 잘 듭니다. 예, 다용도실도 해가 잘 들고. 네, 이렇게 구조가 돼 있고, 그리고 여기도 수납 공간. 예, 이렇게 군데군데 공간을 다 살렸어요. 예. 그리고 이쪽에 이제 계단 및 창고를 쓸 수 있는 공간인데, 지금 여기도 김치냉장고가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오시는 분이 추가적으로 이렇게 좀 막으셔가지고 커튼이라든가 뭐 이런 걸로 좀 가벽으로 막고 문 하나 딱 만들어서 또 창고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은 이제 오픈형으로 되어 있는 상태고요. 자, 들어오시면은 이제 1층 같은 경우는 거의 거실 공간이다. 아, 손님들 오시고 하면 이렇게 시간 보낼 수 있는 거실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실과 주방으로 구조가 되어 있고, 지금 바닥도 이렇게 보시면 좀 고급스럽게 헤링본 스타일로 강마루로 예, 시공이 되어 있는 부분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측이 이제 이렇게 주방이고요. 주방은 뭐 그렇게 넓진 않아요.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 요 앞에 바로 식탁이 이렇게 있고요. 자, 그게 뭐 넓지는 않습니다. 넓지는 않은데, 이 주방 가구가 보통은 이제 대중 브랜드 이제 한샘으로 많이 하시는데, 사실은 현대 리바트가 약간 더 고급 이미지가 있습니다. 예, 비용도 조금 더 비싼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래서 리바트로 잘 안 하는데요. 애초에 처음에 여기 이제 시공을 했던, 디자인을 했던 분께서, 예, 굉장히 좀,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좀 고급 컨셉으로, 우리는 조금 더 고급이다. 약간 그런 컨셉으로 시공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붙박이장과, 이 주방 가구는 다 현대 리바트 브랜드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뭐, 보시면은 여기 오븐이죠, 오븐. 예, 오븐. 오븐도 이렇게 있고, 3구 인덕션. 예,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환기창, 주방의 환기창, 가로창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문양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쪽에 이제 대형 냉장고 하나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고, 냉장고가 많으신 분들은 여기 지금 계단 및 창고 이쪽에도 뭐 놓으셔도 되지만, 야, 지금부터 보여드릴 공간. 예, 이건 이제 이 공간은 서비스 공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테라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쪽에 좌측에는 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우측에는 일반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창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메인 주방은 이렇게, 예, 빌트인 되어 있는, 자, 에어컨. 천장에 빌트인 되는 에어컨도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요 공간인데요. 요 공간이 원래는 바닥 보시면, 방부목으로 되어 있는, 예, 덱 시공되어 있는, 원래는 테라스입니다. 데크죠. 테라스 공간인데, 애초에 처음부터 이렇게 천장에 전동식 어닝을, 예, 저게 등까지 이렇게 돼 있는 전동식 어닝을 설치해 놓으셨고요. 지금 전면에 또 폴딩 도어로, 전면 전체 폴딩 도어로 시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원주택과 비교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썬룸이라고 보시면 돼요. 썬룸인데 굉장히 훈훈하고 따뜻합니다. 지금 밖에 바람도 많이 불고 추운데, 이 공간 굉장히 따뜻하고요. 이쪽을 어떤 캠핑을 하는 공간 혹은 손님들 오시면 파티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냉장고가 많거나 하신 분은 이쪽 한켠에 그냥 싹 모아놓으면 되지 않을까? 뭐, 예,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리고, 예,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여담입니다만은, 난 주방이 좀 작다 싶으시면, 이쪽에 아일랜드 하나 더 빼시고요. 요 식탁을 아예 바깥으로 놓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이쪽으로. 저는 그것도 나쁜 것 같진 않습니다. 만약에 주방이 좀 작다 싶으시면, 예, 만약에 그렇다 하시면, 이제 그런 방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예, 굉장히 매력적인 썬룸이 또 있고, 자, 이제 폴딩도를 한번 열어보면, 자, 아우, 잘 열리네요. 이게 폴딩도 단열 폴딩 같아요. 단열 폴딩. 예. 소음 차이가, 이게 차음 효과가 굉장히 좋습니다. 예, 이렇게 돼 있고, 자, 열고 나가시면, 이제 이 공간이,
나만의 정원, 아담한 미니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타깝지만 이제 사실은 꽃 피고만 하면 되게 예쁠 텐데, 예, 그거 좀 아쉬워요. 각종 뭐 유실수, 가실수도 좀 있고, 나무들, 그다음 꽃들 이렇게 심어 놓으셨고요. 바닥도 보십시오. 현무암 디딤석으로, 그리고 백색 자갈로 해가지고 연출,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해놓은 부분을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옆집 하구에 지금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중간에 이렇게 파쇄석으로 온도 처리된 부분, 요걸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이렇게 돼 있고, 자, 전면에 지금 건축 중인 요 건물 때문에 사실 조금 답답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1층만 좀 그렇고요. 2, 3층은 괜찮아요. 예, 근데 확인시켜 드릴 거고요. 이 옆집들보다 훨씬 낫습니다. 왜냐면 우측에 오늘 뭐 무슨 날인가요? 자, 우측에 이렇게 탁 튀어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해도 잘 들고, 그나마 이 제일 바깥쪽에 있는 라인이라 그런 부분은 뭐 괜찮습니다. 중간에 껴있는 것보다 훨씬 낫죠. 자, 바람이 부니까 제가 일단 요걸 다시 닫고요. 특히나 이제 여름철에는 보통 이제 이 폴딩도를 다 열어놓고 생활을 하신다고 하는데, 요즘 제품이 워낙 잘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제품 광고하는 거 아닙니다. 자, 이렇게 모기장, 전체 모기장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폴딩도 오픈하시고 모기장만 쳐놓고 여기서 뭐 텐트 치고 주무실 수도 있고, 예, 뭐 좀, 그러니까 아파트와 전원주택의 퓨전 느낌입니다. 원래 타운하우스가 원래 그런 컨셉이긴 한데 이 집은 더군다나 좀 그런 느낌이 나는 편이에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1층 다 보셨고, 1층은 자, 화장실 하나, 예, 그 다음 전실, 세탁실 겸 보일러실 겸 다용도실, 그 다음에 주방, 거실, 테라스, 그 다음에 앞마당 정원까지. 자, 이렇게 좀 거의 뭐 1층 메인 공간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손님분 많이 오시면 같이 이렇게 만찬도 좀 즐기시고 하는 그런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쪽 거실의 일부는 이렇게 보시면 2층까지 층고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좀 예쁜 등으로 또 해놓으셨고, 네, 저기 세로창도 넓게 좀 빼놓으셨고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2층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죠. 2층 좀 요 계단 같은 경우는 이제 집성목인데, 이 페인트인지 뭔지 모르지만 약간 이렇게 해가지고 유럽풍 느낌 나게끔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요. 이 사모님께서 워낙 화초나 이런 걸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화단 굉장히 예쁘게 연출이 되어 있고, 이렇게 올라오시면은 아담한 요 복도 공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복도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자, 우측에는 지금 보면 요렇게 슬라이딩 도어가 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안전 슬라이딩 도어로 열 수 있는 공간인데, 만약에 공간을 분리하기 싫다, 나는 거실로 쓰고 싶다 그러면 요 문을 그냥 분해하시면 되고요. 자, 만약에 그게 아니다 싶으시면 지금 사장님께서는 이렇게 서재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 자, 들어가시면 좌측에 방입니다. 지금 현재는 안방으로 거의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딱 취침하기 좋게끔, 집중하기 좋게끔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해가 굉장히 잘 들어요. 이쪽에 양쪽에 코너창 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좀 해가 잘 들게끔 애초부터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방문도 이렇게 지금 자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네, 슬라이딩 도어로 공간 활용에 좋게끔 되어 있고, 자, 서재 이렇게 되어 있고, 서재도 여기 보시면 다 에어컨은 빌트인 되어 있어요. 방에 있었나요? 방에 요 안방에는 없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서재에 에어컨이 빌트인 되어 있으니까 요 안방까지는 뭐 되게 시원하게 에어컨이 다 찬바람이 들어갈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요 방, 자, 여기가 드레스룸인데 그냥 웬만한 방 사이즈 됩니다. 시스템 행거는 원래 세팅이 되어 있었고요. 붙박이장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장님께서. 그래서 굉장히 넓은 공간을 이렇게 좀 드레스룸으로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우측에는 이제 2층에 화장실, 2층에 욕실인데 전체 화이트 톤으로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욕조가 있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1층에서 말씀 못 드렸는데요. 지금 자기 같은 경우도 보면 아메리칸 스탠다드 브랜드로 좀 고급 브랜드죠. 보통 이제 호텔이나 이런 데 납품하는 브랜드인데, 예,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이렇게 사용을 하셔가지고 좀 고급스럽게 느낌을 냈고요. 2층 같은 경우는 이제 안방, 서재, 뭐 드레스룸, 욕실까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조가 여기서 이제 골프도 좀 치시고 이렇게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이게 약간 수직형,
수직형 타운하우스라서 공간이 되게 저는 약간 좁지 않을까 생각했었는데, 아우, 괜찮습니다. 예, 답답하지 않고 좋습니다. 그리고 이쪽이 이제 1층 거실 내려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또, 예, 이제 밥 먹으라 하면 이렇게 올라와서 밥도 먹고 내려가서 밥도 먹고 하는, 예,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시원시원하게 되어 있고. 딱 3층 한번 올라가 보죠. 자, 계단이 폭이 그 또 좁지도 않아서 아이들한테 뭐 위험하거나, 예,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올라오셔서 우측 먼저 볼게요. 자, 우측에 방입니다. 원래 방인데 지금 드레스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에어컨, 벽걸이 에어컨 이렇게 돼 있고요. 붙박이장 요거는 가져가신다고 합니다. 요거는 직접 주문 제작하셔서 가져가신다고 하고요. 원래는 방인데 지금은 드레스룸으로 쓰고 계시고, 요 원래 요게 진짜 이제 드레스룸이죠. 시스템 행거 시공돼 있는 요 부분이 이제 원래 드레스룸. 그리고 자, 요 부분이 이제 방입니다. 예, 자녀분들 방으로 좀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 나오시면은, 예, 욕실. 이 욕실은, 예, 욕조가 없고 그냥 샤워부스로 시공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좌측 이 부분 제가 좀만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자, 여기도 이제 방. 예, 방인데 이 방 층고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공간감이 굉장히 좋고, 옆에 벽걸이 에어컨 다 시공되어 있고요. 예, 딱 그냥 정말 취침하기 정말 딱 좋은. 예, 그렇다고 이게 답답하지도 않고. 자, 양쪽에 방이 두 개 있는 구조니까 진짜 자녀분들이 쓰기에는 딱 너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공간입니다. 이 공간이 이제 여기도 시스템 도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여시면 원래는 이 부분도 없는 공간이에요. 그냥 전체가 다 테라스인데 일부 3분의 1 정도의 공간을 천장을 이렇게 판넬로 막으셨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보시면 또 문을 하나 설치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 공간도 지금 현재는 창고로 좀 활용을 하고 계시고요. 자, 나가시면 이제 이 부분이 진짜 테라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야외 이런 공간이 또 하나쯤은 일부 좀 이런 공간 좀 필요하실 때가 있죠. 뭐 흡연실로 쓰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기도 선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2층, 자, 지금 3층이죠. 네, 3층 같은 경우는 이제 방이 두 개가 돼 있고요. 방 두 개에 저기, 예, 욕실 하나, 그리고 지금 선룸과 테라스, 자, 이런 구조로 돼 있습니다. 네, 오늘 소개시켜 드렸던 경기도 광주 신현동에 소재하는, 예, 다세대형 고급 타운하우스를 좀 소개시켜 드렸고요. 예, 굉장히 뭐 단점보다는 장점이 훨씬 많은, 예, 그런 매물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뭐 단점도 분명히 있긴 있습니다. 예,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예, 이제 시작이에요. 이 오포읍, 과거 오포읍 쪽, 신현동, 능평동, 요쪽은 이제부터 호재가 시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의 이제 아파트 시장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런 타운하우스, 전원주택과 아파트의 약간 퓨전 느낌이 나는 이런 타운하우스 시장도 굉장히 조금, 상승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일단 주변이 굉장히 프라이빗해요. 요 밑에 초입에는 빌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사람도 많고 한데, 여기는 아무래도 좀 최상단이고, 타운하우스들이 많이 이렇게 들어서 있기 때문에 조용하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한적하고, 그리고 약간 뷰도 답답하지 않고, 잘 이렇게 탁 트인 조망을 좀 가지고 있고, 골프장이 또 바로 앞에 있죠. 굉장히 큰 장점이죠. 골프 좋아하시는 분들. 네. 그런 느낌의 타운하우스였던 것 같습니다. 딱 제 나이 또래나 아니면은 아예 이제 은퇴하시고 밖에 나갈 일이 별로 없다. 예. 나는 집순이다. 약간 이런 컨셉의 분들은 진짜 최고입니다. 너무 좋고요. 골프장 바로 정문 입구 쪽에 있기 때문에 맛집도 많아요. 마트, 편의시설 다 많고요. 저기 뭐 병원, 큰 병원은 다 분당으로 또 가시면 되고, 대형마트나 이런 건 분당에 다 있으니까 접근성이 굉장히 좋으니까 실거주 강력하게 추천드리고요. 자, 오늘은 밖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제가 지금 내부에서 이렇게 좀 클로징을 하고 있고요. 저는 또 다음 매물은 다시 양평에서 전원주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감사드리고 건강하시고요. 이제 대선 투표가 며칠 안 남았네요. 예, 지금 뭐 사전 투표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 표 행사는 좀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시고, 예, 인증샷도 뭐 이렇게 SNS에 많이 남겨주시고, 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매물 찾을 때 찾아뵙고요. 예, 감사합니다.